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오는 거예요. 깨끗이 헹구고 나오시면 지금부터 이 펌제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면서 또 우리 펌제가 깊숙이 모발 열펌에 있어서 우리가 어때요? 열펌에 있어서 어느 누가 제일 얇게 SS 결합을 끊어주면 손상 없이 잘 끝나는 게 고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저희 피카 C3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전처리는 없습니다. 자,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하고 C3 이렇게 해서 넣어서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뭉쳐놓지 마시고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우리 고객님의 모발의 특징은 모발이 가늘면서 곱슬기도 강해요. 네, 그리고 손상이 있어요. 잦은 염색.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제가 10분 방치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있어요. 저희 피카는 이렇게 손상된 머리라도 저희는 열처리 합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피카의 미친 연화라고 해서 저희가 강곱슬 펌제로 한번 해볼게요. pH 9.5짜리 C1에다가 케라틴 파워 2펌프, 자, 또 케라틴 핫오일 2펌프를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자, 저희가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걷어내기 위해서 살포시 덮으신 다음에 도포하신 다음에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 주세요.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도포해 볼게요. 어때요? 윤기 많이 나죠? 그리고 이 머리가 가늘면서 손상이 굉장히 많은 모발이었는데 제가 pH 9.5짜리를 넣었는데도 어때요? 짱짱하죠?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쉽죠? 네, 자, 모만들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쉽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했던 기존의 열펌에서 살짝 벗어나는데 또 주의사항은 저희 피카 제품으로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요. 나와서 네, 샴푸실에서 제가 지금 담수 연화라 그래서 저희 트리플 연화까지 다 하고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꼬불꼬불꼬불한 게 없죠? 자, 이렇게 꼬불꼬불한 게 없으면 연화가 잘 된 거예요. 수분 조절해서 꼬불꼬불한 거는 저희가 프레스 작업을 하면 되지만 저희가 연화 딱 보고 나왔는데 곱슬머리는 이렇게 꼬불꼬불한 게 없어야지만 연화가 잘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꼬불꼬불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쉽게도 다시 한번 연화를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또 연화가 잘 됐는지 저희가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구나무서기로 이렇게 잡아보시고요. 이렇게 세워보세요. 잘 쓰죠? 그럼 연화가 된 거예요.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조절 했고요. 이제 저희가 와인딩해서 디자인하면 되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할 일이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숱이 많지 않고 착 가라앉아요. 가늘면서 그래서 뿌리를 먼저 제가 살려놓고 디자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저희 피카는 더블로 뿌리를 많이 살려요. 자, 13mm로 제가 이렇게 한번 살려볼게요. 자, 저희는 45도에서 움직여요. 자, 이렇게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겠죠? 하지만 저는 16mm, 저희 피카의 16mm로 다시 한번 살려볼게요. 자,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쭉 빼겠습니다. 자, 어때요?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해서 뿌리가 살죠? 길게 하니까. 네, 피카의 장점이에요. 자, 계속해서 진행이 나가죠. 수분 조절하시고요. 이제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22mm로 제가 지금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 같아도 아이롱이 이게 길다 보니까 그냥 세 판넬로, 그러니까 세 섹션으로 나눠서 제가 지금 와인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볍게 그냥 C컬 펌 정도 하실 거라 22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요. 네, 우측입니다. 우측에 22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갈게요. 수분 조절하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천천히.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서 네, 네 앞으로 놨다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 자, 폴립 분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수분 조절은 물로 하시는 것보다 폴리로 하시면 훨씬 좋아요. 네, 윤기도 많이 나고 컬도 탄력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그래서 빼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우측에 세 번째 판넬이에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네이프에 하나, 우측에 두 개, 지금 세 번째예요. 네. 자, C컬이에요, C컬.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써 다 했죠? 좌측으로 넘어. 자, 폴리. 피카에 폴리 있죠? 폴리를 이렇게 가볍게 분사를 하시고요. 물로 분사하시는 것보다 위험해요. 물로 분사를 하시면 수분 폭발이 돼서. 근데 저희 피카에 이 폴리를 분사를 하시고 수분 조절해서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훨씬 좋아요. 네, 윤기도 많이 나고 컬도 탄력이 있고요. 네. 자, 자, 네 번째 판넬. 나머지 판넬은 그러니까 토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자, 여섯 번째 와인딩이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여섯 개째예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네, 됐죠?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맨 밑에 네이프에 한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다 했어요. 어때요?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 보이죠? 자, 22mm로 와인딩 했습니다.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쁘죠?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C컬 펌이 결도 개선이 되면서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